개인적으로 동생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지금도 동생하고 둘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 5년 정도가 됐지만 탈시설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보기 전까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근데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들면 훨씬 더 그 길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밥을 내가 먹고 와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사에서 나가고 싶어도 돈도 없고 감탄이 어쩔 수 없이 시사에 갇혀서 인간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시설에서의 생활과 좀 크게 다른 지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유. 저는 발달장애인의 가족으로서 당연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책임지는 건 그 가족의 몫이다 라고 되게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왔던 사람인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 동생이 발달장애인인데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있었더라면 동생이 자립을 원한다면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나 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노동의 조건이 제공됐다고 한다면 굳이 시설을 보내질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구조의 부재가 장애인을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사회가 먼저 있고 그 구조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이제 시민들이 있는 거죠. 택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 이렇게 알아봤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나를 갖다 놓더라고요. 이제 이상한 것 같아? 가는 것 같아? 그대가 제가 여기 들어올 때가 89년 되니까 39살. 근데 지금 60살 나갔다. 이런 젠장한 인생이라도 아주 종쳐버린 거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아, 너무 억울하다. 진짜.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특히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사회가 아니라 가족의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애인은 시민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으로 지금은 되어 있거든요. 살아가기 위해서 장애인은 누구의 가족으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인생을 살고 그리고 어떤 가족들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에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삶이 아니라 돌봄에 종속된 삶을 살아야 되는 설령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원칙을 만들면 그러면 당연히 그 가족들은 저마다 누군가에 대한 돌봄에 자신의 삶이 종속되는 게 아니라 각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바로 탈시설이다. 시설이라는 거는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내 자녀들이 너무나 부모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 되어서 결국은 시설에 보내지게 된 상황이고 네가 지금 사회에서 너를 못 돌봐서 너 여기서 갇혀 살아야 돼 너가 여기서 살 수밖에 없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폐지를 요청합니다. 탈시설 지원법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자립이나 지역사회 정착 같은 이상적인 추구는 적어도 중증의 발달 장애인들에게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자기 결정권이 없는 당사자의 그 부모인 당사자인 저희들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겁니다. 장애인이 어디에 살든 시설에 살든 가정에 살든 뭐 자립지원지대에 살든 어디에 살든 저희가 결정하게 해달라는 거죠. 무조건 다 나와서 여기서 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상태에 맞는 곳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선택권의 문제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시설 거주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 의사조사를 하고요. 일단 본인이 나가겠다고 의사 표명을 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예, 그러니까 일단 선택권은 보장되는 거죠. 예, 예. 네. 이 세상 자체가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랑 같이 살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데 그럼 살아가겠다고 느끼면 이 매 순간마다 느껴지는 모든 문턱을 개인이 넘어야 되거든요. 사회에서 지원이 충분하다고 하면 누가 자기 자식을 시설에 보내고 싶겠냐는 거죠.
그래서 탈시설 지원법은 단순히 장애인들을 몇월 며칠 몇 시까지 모두 시설에서 쫓아내라 이게 아니라 시설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탈시설에 반대하는 부모님들도 탈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모님들이랑 사실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지역사회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시설 지원법에 찬성하는 부모님들은 이 법을 통해서 그 지원을 정부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강제하자라는 거고 탈시설에 반대하시는 부모님들은 못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시설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라. 지금 신규 입소 연령을 보면은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이 많아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학령기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를 통해서 그게 통합학교이든 아니면 특수학교이든 지역사회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다음 스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학을 갈 때 누군가는 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사회가 된 거죠. 여기부터 지원을 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최중증 장애인이고 지금 나이가 25살입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동네 초등학교, 동네 중학교, 동네 고등학교 통합교육 다 받았습니다. 사회 나와서 지금 복지 영역에서 너무 중증이어서 시설에서도 중증은 안 받아줍니다. 근데 지금 저희 딸 잘 살고 있어요. 지금 활동지원사가 저희 딸 피딩하고 응급하면 119 불러서 병원에 가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중증인 우리 딸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왜 못 살아요? 우리 딸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만드느냐의 관건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원 인력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여기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지원주택 나가면 지원 인력에 대한 그 불안함이 있잖아요. 나도 돌보기 힘들었는데 저분이 어떻게 우리 애를 돌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거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이 법률은 멋진 법률이에요. 장애인이 복지 대상으로 있다가 이제 권리, 시민적 주체적 권리로 나서는 법률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이거 할 때 됐거든요. 저는 이 멋진 법률을 사장시키면 안 된다 생각해요. 법률을 만들고 예산이 확보돼서 분명히 정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께서 좀 힘 좀 써주세요. 나와가지고 지금 결혼도 하고 또 실제 뭐 연구인들 아파트는 아니지만 내 손으로 또 이렇게 집을 얻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아요. 저 같은 거는 10,300원 안도 안 돼요. 근데 집사는 570원 밖에 안 돼요. 원래 집사람은 720원 하루 24시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현실이 어떤 정도예요? 24시간 활동 지원은 당연히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장애인인데 제가 얼만큼의 활동 지원이 필요한지는 사실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정해주는 시스템인 거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라고 하는 발달장애의 핵심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어려움이 잘 표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혼자서 전기밥솥으로 밥을 해먹을 수 있나요? 혼자서 버스를 탈 수 있나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장애 정도를 평가해가지고 당신한테는 월 120시간 이런 방식으로 정해주고 있거든요. 중구난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21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이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이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통과가 안 됐죠. 사실 근데 24시간 지원해야 한다가 명문에 없어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법이 없으니까 못한다라고 핑계를 대기 때문에 그럼 법을 만들게 라고 얘기를 해서 법안을 발의했던 거죠. 이제 다시 발의를 해서 그 의무조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거기부터 이제 멈춰 있는 거죠.